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SI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를 묶이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일단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유통 가능 주식수가 4,890만 주, 한 4,900만 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주주라든지 뭐 한건 증권금융 지분을 빼면 한40% 정도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한 2천만 주 내외가 지금 유통 가능 주식수인데 자, 2천만 주 이상씩 거래가 터지고 있죠. 자, 9월 달부터 보시면은 4천만 주, 3천만 주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전율도 높은 영향도 있겠지만 상당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무슨 이유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요. 일단 SY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분석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 SY란 기업, 자, 샌드위치 패널이나 덱플레이트, 컬러 강판, 건축용 단열재 등을 만드는 건축 관련 기업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당연히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총력전에. 예, 정부가 나섰죠. 온 정부가 나섰는데, 자, 보시면은 규모가 한 1조 달러, 13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44배 넓이. 자, 초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인데, SY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업체 등록을 완료했다. 자, 네옴시티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고품질 샌드위치 패널과 자체 보유한 폴리캠 하우스 모듈러 건축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 그냥 묶인 게 아니죠. 실체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진출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AA 아키그룹과 양해약서 체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외 진출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건축 사무소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패널이 미국 UL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자, UL이라는 회사는 글로벌 안전과학 회사인데 여기서 인증을 마쳤다. 그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죠? SY의 우수한 샌드위치 패널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해외 진출까지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덱플레이트로 코스닥 상장, SY 스틸텍. 자, 자회사가 이제 상장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큰 임팩트 하나 터졌죠, 지금 보시면은. 자, 중간에 보시면은, 자, 핵심 사업 덱플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뭐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시간과 인력, 공사비 절감, 높은 안정성을 보장한다. 자, 2022년 100대 건설사 중 덱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게 거의 89개 사중 87개. 그 다음에, SY 스틸텍이 기동식 구조에 적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오피스 상가, 창고, 그다음에 공장 등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롯한 데이터 센터나 물류창고, 지식산업단지, 주상복합 등에 주로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성장세도 두드러집니다. 자, 실적이 중요하죠. 자, 매출도 50% 정도 늘어나고,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도 지금 630%, 780%씩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불경기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상장된다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흐름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요, 좋은 흐름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자, 여기서 거래 터졌고 빠질 때 거래가 안 됐습니다.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 주봉 보시면은 한동안 고생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물량을 매집하는 자 계속 나오죠. 7,000원대까지 여기서부터. 자, 3,000원대부터 따진다면은, 한 3배에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계속 꾸준히 거래 터진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만 보지 마시고, 거래량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훨씬 중요한 지표예요. 자, 월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25,000원대입니다. 2015년대, 그죠? 2015년, 16년 쭉 하락을 했죠? 자, 이거 보이시나요? 3년간 매집을 했어요.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몇배 올랐죠? 3배에서 4배. 여기서 상승 끝낼까요? 세력들이. 자, 이게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자, 잘 들으세요. 매집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자, 밑에 보이시죠? 요 거래량 터진 거. 자, 그러면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이렇게 땡깁니다. 1, 3, 5, 7, 9, 11, 점점점. 자, 지금 겨우 밑에서 이 정도 오른 거죠. 자, 거래량 확인되시죠? 자, 박민수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세력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24년을 근무했는데, 그 중에 12년을 강남 PB점에 있었어요. H투자증권, 대형사죠? 자, 관리했던 자산액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자산과도 돈을 관리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다릅니다. 다른 지점들이랑 세력 기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좀 크게 봐야 되니까. 자, 매집이 한번 이루어졌죠. 이미 1라운드 매집이 이미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한번 2라운드 매집이 시작될 거예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묶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어요. 두 가지 빅 이슈가 있습니다. 자, 개미들이 많이 붙었겠죠? 거래 터진 거 확인되시죠? 2라운드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 개미를 털 겁니다. 그죠? 개미를 어떻게 털까요? 공포를 주거나 희망을 주면 됩니다. 밑으로 털거나 위로 털겠죠. 그래서 털려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하잖아요. 10배, 20배 가는 거. 그거 다 못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모르니까, 세력 비법.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자, 1번 것도 다시 볼게요. 자, 물량 매집해서 끌어올렸습니다. 7,000원대까지. 자, 주봉으로 보면은 한번 끌어올렸고, 지금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거래 줄면서. 자, 월봉 보겠습니다. 확인되시죠? 여기가 얼마? 25,000원대. 2015년입니다. 거의 8년 만이죠. 매집은 3년 정도 했어요. 자, 5,000원대에서 여기 간다고 해봐야 5배 정도 되나요? 자, 그죠? 이렇게 안 끝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들이 매집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2라운드 매집이 시작이 될 텐데 여기서 변동성이 엄청 커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개미를 떨어야 되니까.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매집을 했는데 25,000원 가봐야 여기서 5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끝낸다 그랬죠. 개미를 털어야지 빨리 멀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포와 희망을 준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 그래서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자, 급등한 종목, 이거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월달, 10월달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텐데 혼자서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전략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2번에다가 제가 세력 기법을 넣어놨어요. 자, 거기에 따라 전략을 다 짰습니다. 기술적 분석 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SI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상장기업 2,000개 이상에 적용이 됩니다.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자 SY 이렇게 하고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2번에 뭘 담아놨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뭡니까? 스틸텍 상장한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이거 지금 수요 예측 돌입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뭐냐. 기관에서 돈을 모으겠죠. 자, 중요한 게 뭐다? 기업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2번에다가 뭘 넣어놨다? 세력기법도 넣어놨는데 자, 자회사 SY 스틸텍 기업 분석을 제가 해놨습니다. 이거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증권사 24년 동안 근무했어요. PB점에서 12년을 근무했고 자, 이거 보시면은 아마 분석이 될 거고 제가 공모가도 적어놨습니다. 예상 공모가. 나중에 만나틀이나 보세요 한번. 제가 지난번에 자 신성 ST 자 이것도 공모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료 받아보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제가 밴드를 거의 자 2번 안에 세력기법 넣어놨고 SY 스틸텍 자 기업가치 기업 분석을 넣어놨습니다. 기업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분석 말고 이 리포트 말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종목 상담. 자, 가격, 비중, 신용 사용 여부, 공액수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면서 자, 여기서 SY 스틸텍 기업 가치, 기업 분석 자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화하면서 공모가, 예상 공모가라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증권사 24년 강남 PB점에 있으면은 웬만한 건 다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요. 자, 기업 가치 다 분석해 놨으면서 스틸텍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게 대응이 잘 안 된다. 이게 변동성이 크다. 위아래로 진폭이 크다. 그래서 제가 자료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SY에 대한 매매 신호도 드리는데 그것만 드리면 좀 그러니까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좋은 종목이 발굴이 됐죠. 급등주로 드릴 겁니다. 100에서 500%짜리 종목. 어떤 종목이 나가느냐? 신성 델타테크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드릴 거예요. 자, 매매 신호도 여러 번 안 나갑니다. 그냥 제 신호에 따라 따라오시면 돼요. 3호 만들기 프로젝트. 자, 이거 SY하고 T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00분한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자, 뭐를 해야 된다? 여러분, 짧게 짧게 끊어치는 매매, 중장기도 좋지만 자, 단타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왼쪽은 뭐냐면은 저한테 정보를 받아가시는 자,
전화번호. 이거는 이제 이 숫자 1이라고 하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매매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인가? 잘 보세요. 모비스라는 종목입니다. 매도신호 나간 거 있고요. 자, 매수신호 나간 거 있죠? 자, 언제 드렸죠? 여러분, 날짜가 10월 16일 날 오후 동시호가에 드렸어요. 이날이죠? 사고 1회에 끝났습니다. 이 가격에 체결이 됐겠죠? 사고 5원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자, 월요일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 사인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언제죠? 18일 날. 자, 일자 보내신 분한테 보냈죠. 매도 8,000원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걸었죠. 동시호가 때. 얼마까지 갔습니까? 그날. 고가가 8,100원이었어요. 8,000원에 당연히 팔렸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사인을 드립니다. 구간 구간을 잡아서. 증권사 24년, 강남 PB 12년 생활에서 터득한 세력 기법. 자, 단타에서 발휘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거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시면 되느냐? 여기 힌트 드렸죠? 숫자 1. 자, 숫자에 보내시면 됩니다. 010-3158-8575로 숫자 1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입장시킨 다음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 아까 모비스 보여드렸죠? 자, 그렇게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 맨 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이시나요? 자, 한 10개 정도 종목이 보이는데, 자, 요거는 단타방이고, 이거 뭐냐면요. 삼성에서 투자한 기업 리스트입니다. 한 30개 종목이 원본인데, 원본 파일. 이게 지분이 아직 5%가 안된 종목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5% 되면 어떻게 되죠? 공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400%, 500% 올라가는 거죠.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0개가 준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하고 F로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자, 인터넷에서 안 나오는데, 자, 박민수가 네트워크가 있죠? 외국계 증권사 임원, 운용사,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 자, 이분들하고 제가 20년 이상 정보회의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여기서 나온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냥 뭐 짜짓게 한 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공들여서 만든 자료. 지금 딱 시즌이죠. 장도 안 좋고, 고배당. 증권사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구간 잡아드렸고요. 이슈 분석. 자, 여기에, 자, 뭐가 들어가 있다? SY 스틸텍 분석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 공모가도 나와 있어요. 자, 배당주 사시면은 시세 차익 가능하고, 두 번째는 배당 차익까지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 종목. 지난 10년간의 배당 이력을 추적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고배당하고 F라고 보내시면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유용한 자료겠죠? 지금 시즌에서. 자, 오늘, 자, 서비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비스가 아니죠? 이건 제가 매매한 종목이고, SY인데, 네옴시티 관련주. 첫 번째, 자, SY 리포트 있었죠? 그 다음에 종목 상담 있었고, 자, 여기 세력 기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SY 스틸텍. 기업 가치 분석해드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SYT 500분한테 입장 링크 드려서 급등주 두세 개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내시면 단타방 입장시켜드린다 그랬고, 제가 문자 메시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삼성 파일하고 고배당 파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3158 배너에 있는 번호입니다. 8575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근에 장이 많이 빠지면서 또 준비한 게 있죠?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겁내시면 안 돼요.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박민수가 준비한 건데, 특별히 매일 아침 8시 정각입니다. 8시 정각에 제가 종목 두세 개를 문자로 보내드려요. 자, 이거는 종목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그럼 제가 아침마다 8시 정각에 매일 두세 개씩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그쪽으로 제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확인하시고,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고요. 자, 텔레그램 500분입니다. 입장되는 대로 종목 드리고, 삼성 파일하고 고배당 파일은 다른 데 오픈하지 마시고, 혼자만 조용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숫자 1, 이거 단타방 입장하는 겁니다. 1이라고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관심 종목, 아침 8시에 받는 거, 이거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성향에 따라 신청해 주시고요. 자, 스팸 문자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